입술이 저절로 생각나는 양곱창구이. 모듬 하나 주세요. 혼자 먹기에 많지 않냐고요? 아니 많죠. 하지만 동생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자신만의 템포로 수루프비 반응. 오늘도 주주총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내 이름은 하얀. 점심부터 낯설하기 좋은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. 그래서 하시니까 좀 괜찮아요. 제 인생은 전과 후로만. 네? 그 정도예요?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안 돼가지고 잘 됐을 전과 후가 아니라 마음의 희망. 마음의 희망. 안주 아니 밑반찬으로 나온 대친천여. 맛이 없어. 리얼 무맛.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네. 고추장 거니까 기름 소금장이나 빨간 소스 입에 맞는 거 주목하시면. 네, 감사합니다. 직접 구워주시니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. 준비 완료. 얘는 오래 익힌 건 맛없고 네. 지금이 갈비맛 나는 소금처럼 딱 맛있을 때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간장 소스랑 너무 찰떡이야. 공깃밥 하나 시켜서 함께 먹으면 한 그릇 뚝딱. 소가 대세긴 동물이라 위가 대게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첫 번째 위식견이에요. 식견? 네, 네. 제가 먹어보니까 마치 고기 감자처럼 약간 살았어요. 잔이 매력이 있더라고요. 진짜 꼬독꼬독하니 맛있다. 반가워요 사춘씨. 산사춘은 처음이라 설레는 건 봄이요. 뭐랄까 술 마시면서 몸보신 하는 것 같다. 향이 너무나도 좋다. 부드러워서 먹는 김이 제대로야. 이 철판 보면서 문득 든 생각. 설거지 어떻게 하냐. 불판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굽는 게 포인트라 항상 이렇게 타버린다. 팔이 나만 하질 않겠어. 곱창은 얼음땡 놀이 같아. 땡 하는 순간 신나서 도망치는 어린아이처럼 씹는 순간 안에 있던 곱이 입안 가득 퍼진다. 이제 나는 술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려. 오늘은 역대급으로 술이랑 잘 맞는다. 평소에도 환상의 짝꿍이긴 하지만 혼자 모든 곱창을 시키면 안주를 마음껏 흡입하고 여유롭게 술을 홀짝일 수 있다. 이게 인생이지.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. 대창은 익힐 수 있을 때까지 폭삭 굽는 편. 안에 있는 게 약간 기름 알맹이 같다. 이게 또 상당히 느끼한데 덜 구우면 촉촉한 기름 알맹이를 먹는 느낌이 든다. 향이 직전까지 바싹 구우면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공존해서 최고의 술안주로 당국 가능. 구운 양파는 봐라. 게다가 곱창기름으로 구운 거라 더 맛있어. 약간 노래질 때까지 익히고 먹으면 채식주의 쌉가름. 웬일로 버섯이 묻혔다. 구운 버섯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냥 곱창이 존맛해. 혼자 술 마시면서 문득 든 생각. 대장님 볶음밥 하나 해주세요. 그냥 이거 넣으면 그냥 양념이 시작하는 건가? 그거를 한번 하면 얘네들은 먹고 남은 거 지금 짜투리 여러 종류를 내가 그냥 올려서 같이 곁들여 먹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안에 주방에 하나가 밥하고 양하고 같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볶아서 같이 나와요. 뭐가 됐든 볶음밥 맞을 수 없죠. 아무리 배불러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해. 마무리로 쌀을 먹어줘야 진정 잘 먹었다고 할 수 있거든. 간이 잘 된 볶음밥에 곱창 하나 올려서 입안 가득 넣으면 배불러도 또 들어가죠. 한국인은 디저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. 디저트 배 따로 있듯 볶음밥 배 따로 있는 나란 여자. 술 배도 따로 있는 듯.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한 끼 식사 끝! 다음 추천 때 만나요!
지 얼마나 됐지? 여기에서는 헬스를 타면 이제 울지로하고 강남부터 30년 똑같은 양으로 엄청 이해로만